한 점차의 짜릿한 승리였습니다. 이지학은 7.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호투를 펼쳤습니다. 불펜진 또한 9회 초 위기 상황에서 범타를 이끌어내며 올 시즌 LG와의 4번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. 오늘 우리 NC는 LG 선발 티포드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. 티포드는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국 데뷔전에서 패전을 기록했지만 5이닝 6개의 탈삼진, 1자책점으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제 경기를 승리했지만 득점 기회에서 더 많은 추가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타선의 집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또한 어제 보여줬던 기동력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. 우리 다이노스는 찰리가 등판합니다. 지난 시즌에 비해 올 시즌 피안타가 많은 찰리는 최근 등판한 두산전에서도 8개의 피안타를 기록했는데요. 실점 과정에서 아쉬운 수비가 있었던 만큼 오늘은 야수진들의 침착한 수비 지원으로 시즌 첫 승을 합작하길 기대하겠습니다. 어느덧 4월의 마지막 경기입니다. 지난 시즌 우리 다이노스는 4월 30일 LG전 승리를 계기로 5월에 반등을 보여줬는데요. 오늘 경기도 올 시즌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저녁 6시 30분 NC와 LG의 5차전이 마산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.